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시즌 비시즌의 역술가도 논란 뒤에 재물운 사주 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비는 새해를 맞이해 신년 운세를 봤다. 비는 82년 6월 25일이다 라고 말했다. 역술가는 먼저 금전운에 대해 중년부터 발동이 시작해서 말년까지 대기란다고 나온다. 54세부터 죽을 때까지 돈 엄청 번다고 말했다. 또 수명에 대해서는 100세까지는 못 사셔도 92에서 3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80살은 넘을 것 같다고 말해 비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 비는 제가 요번에 드라마 작품 두 개를 한다. 둘 다 잘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역술가는 잘 되는데 하나 또 있다. 차기작으로 라고 말해 비를 소름 돋게 했다. 비는 큰 게 하나 있다고 말했고 역술가는 상이나 해외건이나 이런 쪽으로 이슈가 커지겠다고 점쳤다. 특히 역술가는 아니 그리고 또 자식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는 지금 둘인데요 라며 당황해했다. 역술가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비는 나 1년 동안 어떤 게 나한테 올지 몰라서 말씀 안 드렸다. 제가 작년에 꿈을 꿨는데 낚시를 하다가 황금잉어 두 마리가 제 뒤로 쾅 자빠져서 그걸 잡고 끌고 가다가 꿈에서 깼다. 혹시 뭔가 쌍둥이가 태어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비의 태몽을 전해 들은 역술가는 대박이다 라며 놀라는가 하면 생기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귀띔했다.